안녕하십니까. EGPNF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스카플라의 펑셔널 모빌리제이션을 오픈 체인에서 했던 것을 이제 클로징 체인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소메트릭으로 이제 어떤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덤벨을 들어올리는 상태에서 스카플라의 어떤 주변 근육들을 근수축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은 큰 힘을 유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약간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간의 안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 체간의 안정성을 좀더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흔히 네발기기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스카폴라를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는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견관절의 기능적 이상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어떤 물건을 든다라고 그랬을 때는 몸통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손바닥을 우리가 이 바닥에 고정한 상태에서 이 몸통을 움직이게 하는 즉 동작을 역순으로 만들게 하면서 이 견갑골의 움직임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앉아봅시다. 처음에는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면 손으로 견갑골을 밀어주게 되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저항을 줘서 견갑골을 프로트랙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치료사 이때 저항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멈춘 것은요, 이제 손의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이 견관절이 어떤 물건을 잡을 때는 이 안테리어 로테이션 또는 이 프로트랙션이라 그래서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견갑골이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우리 도움 주시고 있는 선생님의 어깨에 오른쪽 어깨거든요, 이쪽이요. 오른쪽 어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견갑골을 이 안테리어 로테이션 또는 프로트랙션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의 위치를 우리가 안쪽으로 즉 어덕션을 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고 이 왼손은 에이비덕션 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PNF는 항상 직선의 움직임이 아니라 사선의 움직임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스듬하게 위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견갑골의 프로트랙션을 좀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여드리죠. 네,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저항을 이제 견갑골에 주기 때문에 사실 큰 저항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몸통의 움직임과 이제 견갑골의 움직임을 이제 분리해서 나타내주게 하는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PNF에서는 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죠.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멀리건 테크닉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치료 접근 방법들은 사실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료 모양이 같다 그래서 똑같은 치료는 아니라는 것이죠. 컨셉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스카폴라의 펑셔널 모빌리제이션을 치료할 때는 이 PNF의 철학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고 또 치료에 있어서는요 서로의 어떤 장점들을 서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보여드린 스카폴라의 모빌리제이션을 좀더
강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